기름도 들 내가 씻는 것까지 하면서 하려고 여기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안에 되게 비싼 게 형태로 되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불꽃과 색깔이 이상 솔바이 콜렸어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셔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노원입니다. 우리 오늘 들깨 수확한 거 여기 지난번에 여기 이야기했죠. 오성방앗간 아주 여기 정말 청결하고 깨끗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깨 기름을 짜러 왔는데 지금 한번 두 말 반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말 반 정도 나왔는데 들깨 짜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려 했더니 고양이가 비가 와서 그런지 여기 안에 이렇게 박스 안에 숨어 있습니다. 두 말 반 정도 나온 들깨인데 이런 안에 여기 여기 지금 색깔이 이렇게 약간 흰색이 좀 있습니다. 여기 흰색인데 지금 방앗간 안에서는 제가 이게 적 입들깨 들깨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짠 다음에 그 고소한 맛 그 정도를 갖다가 방앗간 여기 사장님한테 직접 문의를 하면 아마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깨가 이게 지금 색깔이 약간 우리 건 좀 하얗잖아, 그죠?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이게 맛있는 게. 맛있는 게래. 야, 이거 기대됩니다. 맛있는 게 돼요. 네. 근데 기름은 조금 들라는데 네. 아주 맛있어요. 아, 네. 기름 또 들라도 맛있는 게면 더 좋지. 그렇죠. 네. 깨는 잘 사줬어요. 아, 우리가 직접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아, 우리가 잘 주셨어요. 네. 이 100평에서 네. 두 마리하고 4kg 나왔어요. 100평에서. 씻어오면은 12,000원. 그 다음에 씻어오지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씻으면 15,000원. 네, 가격이 그렇대요. 그런데 우린 뭐 농장이 워낙 바빠서 그냥 여기서 씻는 것까지 하면서 하려고 우리 여기 사장님한테 직접 씻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올해 들깨가, 물론 이제 약간, 올해는 들깨가 안 된 거는 아니에요. 안 된 거는 아닌데, 작년에 들깨가 워낙 바닥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네,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예요. 되게 비싼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요 방앗간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는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돼요? 보통 5kg에 8만원. 5kg에 8만원 선? 네. 와. 근데 우리가 깨가 없어서 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현 상태로. 현 상태로는 지금 8만원 선 5kg에. 네. 네네. 아니, 이게 들깨가 왜 이렇게 요즘에 또 없으면 사람이 더 찾잖아요, 이게. 그쵸. 이게 들깨가 기름으로, 들기름으로 해서 먹는 거 외에 또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요즘에. 들깨를요, 예. 이렇게 깨끗이 씻어갖고 말려가지고 깊이 예. 벗기는 거죠. 껍질 벗기는 거. 아, 껍질 살짝 벗긴 거? 네, 이거 벗긴 거를 하면은 예.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들깨 차로도 많이 먹고요. 들깨 차, 예. 그 다음에 참깨 음식물 낼 때 참깨 음식 넣어가지고 뿌려갖고 비벼 음식을 해 먹잖아요. 네. 근데 들깨를 하면은 몸에 더 좋아요. 오메가3가 많아서. 아, 들깨에 오메가3가 많아서? 그렇죠. 만약에 참깨가 음식에 한 스푼을 넣잖아요. 네. 들깨는 세 스푼을 넣어도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많이 넣어서 먹을 수가 있어서 네. 이게 아주 껍질 벗기는 게 요즘 인기가 또 많아요. 박피 딱 해가지고? 예, 깨끗해요. 그게 또 요즘 또 손님들도 많이 있어요. 아, 오늘 또 여기 와갖고 우리 그 오성방앗간 우리 사장님한테 또 하나 제대로 배워서 갑니다. 아, 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먹으면. 아, 그렇구나. 손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여기가 복덕방 역할을 하는 거네. 그러니까 먹어보시고 잡숴보시고 네. 네. 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들 많이 해가요. 그래서 날기름이 요즘 인기도 있어요. 계란후라이 할 때 네. 날기름 볶은 거는 거품이 일어나는데 날기름으로 계란후라이를 하면 거품이 안 나요. 아. 그래서 몸에 좋아서 그렇게 해가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셔가지고 네. 많이들 안 먹는다. 근데 올해가 네. 때가 좀 들려 그렇어요. 아, 전반적으로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보다. 네, 그래서 아유. 좀 들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시면
큰 차이는 없어요. 여섯 병? 기본이 여섯 병인데. 네, 여섯 병. 큰 차이는 한 다섯 병 반에서 여섯 병 왔다 갔다 하겠지. 아, 그리고 저기 참깨는 6kg 한 마리 아홉 개 나오나요? 아홉 병? 여덟 병. 여덟 병. 네, 기본이 여덟 병. 이거는 맛은 있는데. 네. 이게 기름이 얼마 안 나서. 네. 손님들이 10명 중에 두세 명밖에 안 심어요. 아, 그래요? 기름이 들라고. 네. 제가 특이한 사람이라도 이거 심었나 봐. 아무래도 이제 맛을 승부하는 네. 사람이죠. 네. 아, 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맛으로 승부하는 사람. 아, 예. 그거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비벼서 색깔을 보고 우리가 기름을 짜거든요. 네. 잘 안 비벼져서 맛으로 보고 해야 돼요. 왜냐면 요즘들은 기름을 많이 안 붓기 때문에 덜 붓고 맛있어요. 덜 붓고 맛있어야 돼. 아, 덜 붓고 맛있고. 예. 네. 많이 볶으면 고소한데 몸이 들어오니까 살짝 덜 볶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거로 간음을 했는데 얘는 안 되네. 그럼 우선 간으로 그냥 할게요. 네. 간을 해서 우선 맛을 보고 우리 간을 줘. 알겠습니다. 볶아가지고 이제 이 깻묵이다 그랬대. 깻묵 이것도 거름에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 이 깻묵 가져가서 한번 우리 하초 하는데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이야 쭉 올라옵니다. 이거 이거는 먹지 못 먹나요 이거는? 맛이 없지요. 맛이 없나요? 600개월을 짜는 게 뭐가 남아있긴 남아있겠어요. 돌 때는 돌 때는 치고 기름이 많이 안 나와요? 아, 뜨겁겠네요, 이거? 뜨겁죠. 이게 깻묵인데, 예, 우리 이 들깨는 기름이 거의 안 나오는데, 이거 부들부들하다, 이거. 맛이 어떤가? 그래도 되게 고소한데? 볶는 걸 좀 덜 볶으면? 덜 볶으면 색깔이 덜 좋아요. 근데 맛은 조금 떨어져요. 고소한 맛이 떨어진다고요? 네, 고소한 정도로 하면 색깔이 좋아요. 이게 뿌리 좋은데. 아주 시커멓게 볶는 편은 아니에요. 아, 진짜 그. 오늘 점심에 그 비빔밥 해서 먹어야 되겠는데. 열무. 그, 열무 채워주세요. 이거 그냥 딱 누르면 돼요? 옆에 펴고 눌러보세요. 딱 써야 돼. 아, 몸무게를 이렇게 해서 들 기름병, 들 기름이고 돌계래, 돌들계래서 돌계래서 이거는 기름이 확실히 적게 나오는 겁니다. 기름이 맛있어. 하얀색 아, 색깔이 하얀색이 하얀 나오고 하얀 보통 들깨는 갈색이에요. 하얀게나 하얀색이 그냥 기름깨고 들깨는 내가 깨 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잡아가 깨끗한 소리가 되게 맛있어. 이게 보통 들깨는 까맣거나 갈색이 어떤 하얀색 그 들깨가 전부가 두 가지 하얀색 갈색 그 들깨도 아니고 이건 다른 들깨가 아니고 이게 맛있나 봐. 그러니까 그 하얀 이렇게 좀 무색한 맛이 나요. 근데 이게 하얀 들깨 맛이야. 맛있어요.
쭉 파면 우리 다 먹을 거예요. 먹고 식구들 나눠주고. 많이 들라는데 뭐 4분의 1은 들라는 거 그러면 써봐라 한 마리에 6개죠? 반말 하나가 들라구나 그죠? 하나가 들라구나 하나가 들란 거야? 하나가 들라구요 네, 그럼 봐요? 그 정도 한 이게 한 마리에 6개잖아요 네, 네. 지금 두 말 반하고 오셨잖아요 네. 한 말 하나가 들려면 뭐 반말이니까 세 개. 그럼 하나 반 정도 둘러왔다 해도 이 정도면 괜찮나요? 이 정도면은 네. 잘 나온 거예요. 돌깨치. 잘 나온 거야? 네, 돌깨치 돌깨치로서는 아주 성과가 좋은 거죠. 아주 색깔도 지금 색깔도 좋고 맛도 맛있고 색깔도 지금 보면 여기 요거는 조금 처음에 한 거는 한 말은 좀 많이 볶았어요. 많이 볶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덜 볶아갖고 색깔이 이렇게 네. 아주. 딱 표시가 날 정도로 그래서 아까 이런 맛은 봤는데 우리 이제 제가 먹어봐도 맛있는데 우리 여기 우성방학과 사장님께서 딱 먹어보더니 와 진짜 맛있대요 10명 중에 한 명이 이 하얀 들깨를 갖다가 심어서 이렇게 한다니까 확실히 맛이 있는 들깨입니다 이거. 자 이상 솔방이 오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셔야지 감사합니다 예.